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 백숙을 하려고 하는데요, 조금 고급지게 전복을 좀 넉넉히 넣고요. 여기에 전복이 10개 만원, 아주 작은 건 아니고요, 손에 한 요 정도 오는 사이즈 10개를 다 넣겠습니다. 닭은 12호입니다. 대추는 여기 알이 좀 작아서 저는 한 5개 넣는데요, 끓으면은 물이 잘 안 우러나거든요. 씻어 가지고는요, 이렇게 요거 지난번 제사 때 제가 가져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거든요. 해동시켜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인삼이 들어갈 거거든요. 구독자님이 전복 인삼 삼계탕을 부탁하셔서 제가 오늘 인삼도 준비해놨고, 마트에서 샀는데요, 세 뿌리에 6,000원 하더라고요. 이거 씻을게요. 깨끗한 칫솔이거든요. 이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. 전복은 이 부분을요,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. 전복은 물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요, 깨끗하게 씻으면 색깔이 이렇게 하얘집니다. 차이나죠? 그냥 이대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입이 있거든요. 이 입 부분만 조금 가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얗게 뭐가 나오죠. 자, 이 부분에요. 자, 이 부분에 있는 끝에 있는 이 입 부분만 조금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주면 됩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. 자, 뒤에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자, 이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. 털 같은 게 덜 빠진 거 있나 좀 확인해 주시고요. 그 씻으실 때는 안쪽 벽에 갈비뼈 같이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. 뼈 사이사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이물질 같은 거, 내장 같은 게 있는 거 손으로 다 긁어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죠. 손으로 박박 긁어내시면 돼요. 여기를 깨끗하게 씻으시면 닭 냄새를 어느 정도 좀 없애줍니다. 자, 이 안에다가 쌀을 넣어주는데요, 쌀은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불리시면 더 좋고요. 미리 찹쌀을 불려줍니다.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넣어줄게요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인삼도 넣으시고 밤도 넣으시고 그리고 대추도 넣으시고 하시는데요, 저는 인삼과 대추는 그냥 국물에다 넣어서 더 잘 우러나오게 쌀은 요 정도만 넣고요. 이렇게 모아주는데요, 이런 식으로 살집을 구멍을 하나 내줍니다. 그리고는 요 다리를 이렇게 요대로 끓이시면 밥알이 불어나면 잘 튀어나오진 않거든요. 그냥 이렇게 모아놓겠습니다. 닭을 손질하는 동안 물을 끓였거든요. 물은 닭이 잠길 만큼 넣겠습니다. 대파를요, 좀 냉동시켜두었던 마늘입니다. 다 씻어서 넣어두었기 때문에 얼은 채로 바로 넣습니다.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인삼도 여기다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 국물이 잘 우러나거든요. 대추도 이렇게 잘라서 넣습니다. 전복은 마지막에 넣을게요. 미리 전복을 넣어서 끓이면 국물은 진할지 몰라도 전복을 건져 먹으면 맛이 좀 없거든요. 한 10분 전에 넣어서 살짝 끓여서 드시는 게 전복은 더 맛있습니다. 저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. 중불 이하로 해서 뭉근하게 한 5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. 40분 됐거든요. 그래, 완성되기 한 10분 전에요, 아까 손질해 두었던 이거 전복을 넣으시면 됩니다. 한 10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.
기름은요 이렇게 조금 걷어내 주시고요. 전복 삼계탕은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. 이렇게 소금과 후춧가루, 취향에 따라서 후춧가루 좀 넣어 주시고요. 고만 깍두기나 김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